무엇인가요? 이것들은 무엇인가요? 무엇? 그 입모양 좋았어. 오케이. 무엇일까요? 하나 재미도 없고, 그치? 자, 혜리야, 그냥 막 공부하면 안 되고, 단어의 뜻이 뭐니까 이런 문장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냥 막 앵무새처럼 공부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무엇이 뭐다, 영어로? What? 그 다음에 이것들은 영어로 뭐던가요? 이것들은 these.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들은 무엇인가요라고 묻고 싶으면 까드세요. 뭐라고? What are these? 오케이, 이런 거 배운 거 같아? 안 배운 거 같아? What are these? 이런 거 배운 거 같아? 안 배운 거 같아? 배운 거 같아? 배운 거 같은 게 아니고 배웠어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배웠으면. 그렇지, 혜리야. 응? 복습을 못했죠? 1박 2일 갔다 오느라고. 어?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이것들이 뭡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그런다? What are these? 그래서 what의 뜻은? 무엇? are는 이다 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이와 같이 묻는 문장에서는 이니, these는 무슨 뜻이겠어요? 이것들. 혹시 this란 단어 알아요? this. 가을이 얼음이잖아요. 얼음이 없어요. 오케이. 아, 있지, 난. 이것은 this. 이것들은 these. 응? 자, 혜리야. 단어의 뜻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이 문장이 what이 무슨 그냥 따라하는 게 what are these 하는 게 다가 아니야. what의 뜻이 뭐고 are의 뜻이 뭐고 these의 뜻이 뭐니까 what are these가 이것들은 무엇이니라고 묻는 문장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것들은 뭡니까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그런다?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그래서 these가 무슨 뜻이라고? 이것들, what은 무엇? 됐습니까?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계속해서, 이것들은 방망이네. 아, 그것들이네? 그것들은. 그렇지, 뭐라고? Those are bats 이러지. 들어볼까요? They are bats. Okay, they도 마찬가지로 they도 그것들이야, 그것들. They are bats. 그것들은 방망이들이에요. They are bats. They are bats. 그러면 they가 무슨 뜻이라고요? 그것들. are는 이다 도 되고 이니도 되지만 여기서는 묻지 않는 문장이니까 이다. 그것들은 bats이다. bats의 뜻은 방망이들.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대화. 오케이. 그래서 이것들은 뭐예요?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그랬더니 그것들 방망이들이네요.
그렇지. 조금 더 큰 소리 잘했어. 응? 응? They are bats. They are bats. They are bats. Hey, 난 또 물을 것 같아. 이것들은 뭔가요?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Okay, are가 무슨 뜻이라고? 이다도 되고 이니도 된다. 이다는 묻지 않는 문장일 때 뜻, 이니란 뜻일 때는 이와 같이 묻는 문장일 때 뜻, these는 이것들, what은 무엇? 아이고. 그래서 이것들이 뭔지 물어보고 싶을 때 뭐라 한다? What are these? 응? 그건 아니고.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오케이, 그랬더니 어, 그것들 팽이들이네요. They are. They are tops. They are tops. Okay, 그럼 top의 뜻은 팽이. 네? 팽자가 이거 맞나? 아닌 것 같지? 근데 이건 왜 붙였어? 이런 뜻 하려고. They의 뜻은 are는 이다. 그래서 그것들은 팽이들이다. They are tops. They are tops. 오케이, 이것들이 뭔가요?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오케이, 그래서 얘는 무슨 뜻? 무엇? 얘는 이다도 되고 이니도 되고 디즈는 이것은 뭐였지? 이것 this 이것 영어로 말해 얘기해 주세요. 이것, this, 이것들, these, 이것, 이것들, these. 오케이, 다음에 어 그것들은 로봇들이네요. They are. Robots. 그것들 로봇들이에요. They are robots. They are robots. They의 뜻은 그것들. Are는 이다. 그것들은 로봇들이다. They are robots. They are robots. Okay. 다음에 전번에 12 이거 안 배웠는데요? 이 아니다. 그는 축구를 좋아하나요? 여기 있는 거 다 한 거에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없잖아요. 나중에 나와요. 곧 나와요. 그럼 이거 내 필요 뭐라고? 좋아하다 가보죠. 좋아하다 like 아이고야. Like. 그는, 그 남자는, he. 근데, he likes 하면 묻는 말이 아니고, 그는 좋아한다지. 그는 좋아합니다. He likes. 그는 좋아합니다. Like가 좋아하다. 무슨 씨?
하다시죠. 하다시가 이 안에 뭐가 숨어 있다. 자, 이제 세 번째 얘기한다. 하다시 안에 뭐가 숨어 있다. 두. 두가 무슨 뜻이길래? 하다란 뜻이니까. 두 태권도 하면 뭔 뜻이라 했어요? 두 태권도 하면 뭔 뜻이겠어요? 태권도는 태권도고 두가 이런 뜻이니까 두 태권도가 무슨 뜻이겠어? 그래, 두 요가는. 알았어? 오케이, 그래서 다시 like가 무슨 뜻인데? 좋아하다란 뜻이니까 무슨 시다? 하다시 안에 뭐가 숨어있다? 두가 숨어있다. 왜? 두가 하다란 뜻을 가질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 묻는 말 만들고 싶을 때 얘를 이 속에 숨어있던 걸 꺼내 쓴다 했지? 그렇죠? 그러면 두가 숨어있는 줄 알았더니 like면 두가 숨어있는데 likes니까 두 말고 뭐가 숨어있어? does. 그래서 그가 좋아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그런다? Does he like? Does he like soccer? 뭐라고요? Does he like soccer? Does he like soccer? 그렇습니까? 그는 축구를 좋아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Does he like soccer? 그랬더니 예, 좋아합니다. Yes. 그 남자 He does. Yes, he is가 아니야. Yes, he does. Does는 뭐 대신 왔냐? Yes, he likes soccer 대신 온 거예요. 됐습니까?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Does he like soccer? Does he like soccer? Does he like soccer? 그랬더니 좋아하니까 뭐라 그래? Yes, he does. Yes, he does. Okay. 자, 해리야. 말하기 테스트 할 때 보면 해리는 틀릴까봐 조금 대답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한테 이거 맞아요? 라고 묻는 것처럼 얘기를 해. 그럴 필요 없어. 알았어? 그냥 맞든 틀리든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그녀는 야구를 좋아합니까? 라고 물어보네요. 이번에 여자다. Does she like Does she like 뭐라고? She like. 자, 이거 어떻게 읽지? B지, B. 그렇지? 자, 진효, 가서 네 할 거 하고요. B가 내는 소리는? A는 내 이름을 불러줘. A. S는? B는? B. A, L, L은? A, L, L은? All. A, L, L은? All 합치면 baseball. 그래서 그녀는 야구를 좋아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Does she like baseball? Okay. Does she like baseball? Does she like baseball? Does she like baseball? Okay, 할 건데요. Okay, 그랬더니 좋아한대요.
그렇지. Yes, she does. Yes, she does. Does는 모태신과 좀. Yes, she. 뭐야? Yes, she likes baseball. Baseball. Yes, she does. Yes, she likes baseball. Yes, she does. 그다음, 그녀는 배드민턴 좋아하나요? Does she like badminton? Does she like badminton? Okay, 그래서 안 좋아한대요. No. She doesn't. Doesn't. Doesn't는 does not의 줄임말이야. 됐습니까? No, she doesn't. 됐습니까? No, she doesn't. Okay.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해리한테 주문하고 싶은 건 그냥 무조건 따라 하지 말고, 선생님이 여기에 보면, 여기에 보면 1하고 3이 있지. 1은 무슨 카드래? 단어 카드래. 얘는 저 3은 무슨 카드래? 그렇죠. 이 속에 있는 단어가 이렇게 또 요 속에 들어가서 문장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 카드를 읽히면서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어이구 선생님 여기 what을 안 넣어놨어. 몰랐나? 알았어. what도 넣어놓게 그러면. 됐습니까? these가 무슨 뜻이었어? these가 이것들 이런 뜻이지. 알았어. what도 넣어놓게 그러면. 알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어디서? 도망가라. 네. 뭐예요? 자, 오늘은 민주는 뭐 들어가냐 하면 짝수 들어가죠. 그렇죠. 짝수는 읽기 연습은 다 하고 쓰기 연습은 10개 골라서 하라는 거 알죠? 알죠? 몰라요? 그러면 선생님이 딱밤 참교육을 좀 해야 되겠네요. 딱밤으로. 안 해도 되겠어요? 네, 오세요.